올해부터 전라남도에 있는 시와 읍 지역 초등학교 1학년에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으로 감축됩니다. 시 지역은 30명, 읍 지역은 27명이었지만 선생님 한 명이 관리해야 할 학생 수를 줄여 보다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학교마다 국어와 수학 전담 교사를 최대 4명까지 배치하고 기초학력 부진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해력과 수해력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에 40명의 전담 교사를 배치할 예정인데, 이 전담 교사제는 아마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기초학력 보장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시 지역에는 서너 명, 그리고 군 지역에는 한두 명 정도를 배치하여 한글 미해득 학생과 수학 포기 학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라남도 지역 초등학생 가운데 읽기에 곤란을 느낀 아이들은 1,100여 명으로 나타났으며, 160여 명은 고위험군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집중관리를 진행하는 등 기초학력 증진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한계과정으로 운영되던 연수를 올해는 동부권과 서부권 두 곳에서 진행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담임교사 전원을 대상으로 문해력과 수해력 원격 연수와 집합 연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기초학력 지원 전담팀을 신설해 기초학력 문제 해결 방안과 컨설팅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올해 모든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읽기와 쓰기, 샘하기와 교과학습 진단 검사를 진행해 학습 부진에 대한 원인과 개인별 특성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진단 검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단은 평가와 달리 학기 초 학생들의 출발적 행동을 점검하고 학습 결손이 누적되기 전에 미리 발견하여 처치함으로써 정상적인 학습 활동을 도와주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학습 미달 등 어려움을 겪은 학생은 1,705명. 교육부가 올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기초학력 진단을 의무 도입하려 했지만 지연되고 있는 상태. 올해 전라남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 방안을 통해 학습 부진을 겪는 아이들이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